겨울에 지친 피부를 위한 네. 더쇼만의 특급 솔루션입니다. 이 스킨 리버스를 위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내 피부 상태를 바로 알면은 스킨 리버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뷰티 초이스는 바로 설레라. 설레라. 왜 그러세요? 설레서. 신생아 피부 완성 피스템입니다. 신생아 피부. 피부 나이를 좀 진단을 해보려고요. 이게 피부 pH 밸런스랑요, 수분도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기계. 이런 기계는 시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좀 뻔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거는 피부 상태에 맞는 케어 방법까지 추천해줘서요. 유수분 pH 지수 이런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신식 시스템. 그럼 우리 MC들 수분 상태 어떤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근데 솔직히 이 스튜디오가 많이 건조하잖아요. 평소 피부보다는 수분도가 조금 낮을 것 같네요. 네. 피부 마스컷인데 왜 갑자기 자신감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스튜디오 탓이 있어요. 스튜디오 탓? 예, 그렇죠. 오직 스튜디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탓이란 탓은 다 돌리고 싶네요. 일단 이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pH 지수를 진단을 하는 거고요. 이쪽은 수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측정 중입니다.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자세가 집중해야 돼요. 좋게 나와야지. 당신의 피부는 건성입니다. 네. 건성이에요? 네.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진짜 열심히 팩까지 하고 왔거든요. 이거는 다 스튜디오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난 뭐야? 이럴 수가. 복합성이라네요? T존에는 유수분이 좀 있고. 오히려 니콜 씨는 T존이 수분 유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네.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하네요. 저도 나름대로 예. 수분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쵸? 저는 집안에서 가습기를 안 트는 시간이 없고 물도 자주 마시고. 저는 좀 틈틈이 미스트를 많이 뿌리거든요. 촬영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밖에 계속 있으니까 네. 이제 자주 사용했는데 좀 너무 우회의 결과가 나와서 좀 살짝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킨 리버스를 위해서 수분 잡기의 허와 실을 낱낱하게 네. 밝혀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밝히나요? 네. 더 쉬어 실험실 수분도 그것이 알고 싶다. 스킨 리버스의 신, 피부과 구용수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제 피부 측정을 했는데 수분부터 그 네. 피부 상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네. 90% 이상이 본인 피부가 민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요. 복합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틈틈이 그 피부 진단기로 측정기로 계속 측정해가지고 현명하게 피부 상태에 맞게 화장품을 사용한다든지 스킨케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때 맞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러고 보니 막 그런 거 있죠. 내 피부가 보면 여름에는 조금 유분기가 많이 돌았는데 겨울철에는 너무 건조해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시기와 또 내 피부 상태를 확실하게 알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MC 셋이서 평소에 조금 애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오일을 아무래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일로 그냥 틈날 때마다 이렇게 손에 한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비벼서 피부 이렇게 대고 이렇게 탁탁탁탁. 저는 이 스팀기를 씁니다. 아주 아름답게 직접 생겼죠? 직접 집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아, 제가 굉장히 아끼는 녀석이에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얼굴에 이렇게 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사우나에 온 듯한 느낌. 니콜 씨는 평소대로 미스트를 뿌리고. 저 혼자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서 좀 창피하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유난이네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저희 셋이 쓴 방법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이,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사실 세 분 다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아, 그래요? 저는 이거 제 정성을 벗어나도 순간적으로 미스트든
스팀기든 네. 표피를 좀 적셔준 거거든요 이게. 근데 표피 적신다 그래서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사실. 아 오래 가진 않아.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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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죠. 혜빈 씨는 수분을 지켜주는 방법을 쓰는 거고 네네. 동현 씨하고 네. 니코 씨는 적셔주는 거. 수분을 지키기 위한 유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줄어들고 네. 없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나이 먹어서 그래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도 20대 초반에 좀 유분이 많았는데. 아, 이제 안 되겠네?